왼쪽부터 이고레 시보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 부위원장, 블라디미르 레오노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 구영기 현대차 러시아 판매법인장, 비아츠 슬라브 주바레브, 현대차 러시아 카잔 딜러 회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 카잔시에서 열리는 2013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공식 후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 238,500+4.15% 는 20일 현지 시간 구영기 현대차 러시아 판매법인장과 블라디미르 레오노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 이고레 시보프 조직위 부위원장 등 조직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에쿠스 1대, i40 109대, 소나타 5대, 솔라리스 821대, 그랜드 스타렉스 112대 등 총 1048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팀 선수단과 관계자, 각국 기자단 및 자원봉사자에 제공된다. 이 대회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6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27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150여 개국 1만 4천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전 세계 대규모 스포츠 행사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블라디미르 레오노프 카잔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은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 단독 자동차 부문 후원사로서 행사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레너넷 탱경.com